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인물 가운데에서 15번째로 여호수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헬라어에서 예수로 은역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동일한 의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고 모세가 가는 곳에는 그림자와 같이 여호수아가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님과 숙식을 같이하며 범사에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고 권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열두 제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복음화될 것을 내다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또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신실한 후계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과 신약교의 진리가 계승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제자를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또한 우리의 복음과 진리가 후세대에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자손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불러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잃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여호수아는 훌륭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물리쳤으며 또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또한 여리고를 정복하기도 했고 아이성에서도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동서남북을 다 정벌하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평정하게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을 정복하고 또한 동서남북을 다 정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명성이 천하에 떨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여호수아의 인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하나님은 증거하십니다. 셋째로 여호수아는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고 예고했고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넷째로 여호수아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장들에게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는 그 용기에 넘치는 여호수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게 되면 그가 군대 장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엎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로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곱째로 여호수아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담대히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를 헬라어에서 예수로 음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었습니다. 빛을 따라서 화요일 순서를 마칩니다.